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주간 운세 업데이트하는 주간 운세 12월 30일에서 12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0년 1월 5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0일에서 1월 5일까지 별자리별 주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는 2019년의 마지막과 2020년의 5월 5일까지 어떤 타로 운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2020년이 이제 정말로 1월이 들어가게 됐고, 자, 특별히 이번 주에는 큰 이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는 크게는 없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1월 1일이라는 어떤 중요한 날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26일이, 지난 26일이 신월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연말을 보냈고, 그게 1월 1일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자, 새로운 어떤 2020년을 다짐을 하시면서 잘 보내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별로 해서 제가 타로 운세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별자리별 타로 운세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좋은 카드 좋은이죠. 양자리의 총운은 이제 이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자 좋은 카드가 나왔죠. 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늙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이 뭔가 새로운 것을 버리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마녀가 이 아이를 버리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계자리의 정갈자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거는 새 것에 대해 새 것을 이렇게 아이를 불 속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새 것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옛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1월에 어떤 첫째 주하고 좀안 어울리긴 한데, 어쨌든 양자리들은 지난 것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회고, 그리고 새 것보다는 지난 것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한주 운세가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예전 것과 관련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금전운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물이 썩 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아픈 어떤 카드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약간 싸늘해지면서 마음의 보상의 어떤 것이 나한테 좀 약하게 될수 있는, 마음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직업운에서 있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양자리에 염소자리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자, 이 전사가 이 돌에서 칼을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은 사실은 전사의 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어떤 애정적인 도전은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무리한 어떤 언행은 삼가하자라는 카드가 자, 연애면에 떴고요. 자, 좋은 카드는 뭐냐면, 자, 우리는 사자 자리에서 정갈 자리가 이 지금 아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창조자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노력들은 굳이 삼가하자. 요게 이번 주에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주에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주에는 나는 창조자가 될수 없고 지난주 것과 관련하면서 좀더 어떤 지난 것과 관련하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긍정적인 어떤 모습일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황소자리가 되죠. 그 다음 별자리가 그 다음 별자리가 자 황소자리가 됩니다. 황소자리의 총과 금전과 자그 다음에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좋은 카드입니다. 황소자리에 초는 유혹자가 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이쁘게 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도 뭔가 이쁘게 안 되는데. 잠깐 화면이 좀 배딱한 거 아닌가? 괜찮아요. 자, 총우는 유혹자가 떴기 때문에 약간 내가 홀릭하고, 자, 그리고 끌리고, 홀릭하고 끌리고의 어떤 관한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유혹해오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색다른 거, 아니면은, 약간 내 마음을 끄는 거, 자, 그런 거에서 누군가 유혹을 해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연말이고 또는 연말 연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무조건 사업성은 나쁘지 않은 카드입니다. 사업성은 괜찮, 금전적인 면에서 사업성은 좋은 카드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카드는 연말이고 그리고 연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어디 가서 베풀거나 내지는 조금 기부를 하거나 좋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베풀 수 있으면은 베풀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날수 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금전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에게 가치 않은 선의의 행동을 하면 더욱더 좋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파트너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잘 가는 카드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트너와 같이 가면서 뭔가 이룩하는 거. 자, 그런 어떤 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같이 가고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화합해서 잘 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 면에서는 전사가 돌진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졸진하는 카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약간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 의욕적으로 한번 대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머뭇거리지 말고 전사적인 태도를 보이면 되고 또는 남성분들은 욱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애정의 면에서는 좀 열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카드는 좋은 메시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정보나 좋은 메시지가 우리 황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총운을 어쨌든 유혹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유혹당할 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또 한번 제가 뽑아 볼게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자 쌍둥이 자리에 총운은 알을 깨고 이미 나왔죠. 자 나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자 그다음에 선과 악, 그다음 연애는 자, 지적질하는 카드가 떴네요. 연애 면에서는 자, 평가하는 카드가 떴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조언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미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저지른다기보다는 나는 이미 선택을 해서 나오기로. 자, 근데 나와 보니까 아직은 춥고 완성되지 않았고. 자,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미 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숙하고 미진하고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는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약간 산이라든지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본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약간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를 맞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홀릭하는 것과 부드러운 것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좋은 것도 하시고 약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금전적인 면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거에 의해서 지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약간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좋은 어떤 선행의 행위도 있는 어떤 금전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장 1단이 금전운의 안에는 들어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는 내 일을 똑바로만 하면 돼요. 이 사제의 역할과 이 무녀의 역할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지켜본다고 해서 굳이 사제의 역할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만의 내 것의 그 역할에 충실히 하자. 자,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저도 좀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이 무녀가 신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운을 우리 많이 받읍시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애에서는 사람들의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뭐라 하죠. 그래서 뭐라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되는데 자, 길을 막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다 정당한 건 아니니까 연애적인 면에서는 약간 조금 구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자. 이번 주에 장둥이 자리 분들. 자, 그렇게 하고 총운에서는 자, 겉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뭐냐면 약간 이 카드가 쇼윈도 부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번 주의 모토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미 나는 나와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산이라든지 조금 좋은 데 가서 좀 차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도 우리 장둥이 자리 분들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자, 한번 볼게요, 또. 자, 개자리. 자, 개자리는, 자, 컵 카드가 떴죠. 자, 그리고 여성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으로는, 그리고, 연애는. 자, 이렇게. 자,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요거는 내가 내 견해에서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나 이 사제님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고정화시키지 말자.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개자리 분들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름다운 여자가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금성 카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다움, 이쁜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에 내가 투자하고 하는 것, 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좀 드시는 거, 이쁜 거 사는 거, 자 그런 거 뽀대나고 괜찮으니까
그거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전적인 면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태도, 뒤로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이제 왜, 자,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활동적이진 않으시죠. 자, 근데 지켜보는 입장이면서 약간 관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행동하시면 이번 주 계좌리 분들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이게 연말이고 연초인데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애면에서 좀 활동적인 연애운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이번 주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조언 카드는 뭐냐면, 굳이 나의 생각을, 너의 생각을 합의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생각이 너의 생각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자, 그렇게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번 주에 가자. 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너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적으로. 단, 너는 너고 너는 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우리는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자, 그래서 그런 카드가 이번 주 계좌리 운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어쨌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자,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조언카드. 자, 사자자리 분들 제가 다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남녀가 싸우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고민하고 자학하는 모습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연애 면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남녀가 여기 남녀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남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드는 남녀가 서로 보게 되면 서로, 여기는 양자리가 되고 여기는 천칭자리가 되거든요. 사자자리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칭자리가 되게 되는데, 완벽하게 남녀는 서로 여기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리는 양자리대로, 천칭은 천칭대로 서로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은 서로 약간 대치 상황,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 그래서 화가 남, 뿔이 남, 요런 카드가 이번 주에 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뿔나서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요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돌봐줄 필요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는 카드가 약간 이번 주에 카드에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돈을 왜 썼을까? 어떻게 투자했을까?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자학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이거 자학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약간 마음을 편하게 해서 우리 사자자리 구독자분들 좋은 방향성을 모색하시는 게, 이번 주 금전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영업성, 홍보성,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거나 알리거나 홍보하게 되면 어쨌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혹시나 직업적인 면에서 자 끌리거나 광고성 멘트에 끌리는 거는 약간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게 마술피리에 딸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똑바로 보자 라는 것이 직업운에 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직업적인 면에서 홀림을 사용하는 거면 사람들한테 약간 유혹적인 요소로 많이 다가가게 되면, 자, 효과가 많을 것 같다. 광고성 어떤 목적이 좀 효과가 좋은 어떤 이 카드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남녀는 이게 남자를 두고 여자가 학을 타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결별입니다. 그래서 너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틀리니까 일단은 한번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칭자리 분들 이렇게 보면 얘들도 싸우고 있고 얘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견해가 틀려서 다툴 수 있대.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안 다투게 주의하시고, 자, 서로의 견해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투면서
조금 떨어져 있을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도 개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여자분이 남자를 아이같이, 동자같이 이뻐하고 사랑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마음으로 포용해서 안아줘라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구독자분들, 여성분들 궁극으로는 안아주고 뭔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여성분이 이해해 줘야 된다. 좋은 카드가, 자, 그런 카드가 뜹네요. 어쨌든 이해해 주고 뭔가 지켜봐 주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 분들. 자, 또 야바이꾼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에 좋은 카드가 떴고요. 금전운에. 자, 그리고 직업운에는 서로 대화하라는 카드가 떴고, 역할 갈등. 자, 이런 카드가 또 전사리 분들한테 떴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면 뭔가 미숙한데 남에게 속거나 속이거나 하는 어떤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사리 분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쨌든 약간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뭔가를 팔거나 설명하거나, 자, 약간 내가 속는다는 기분이 들거나, 자, 그런 어떤 운세가 이번 주 절자리 운세 총운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일 수 있거나 내가 남에게 약간 속는 기분이 들거나, 자, 그게 드는 것이 이번 주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의 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 에너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남녀와 관계된 어떤 것과 금전운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노란 옷과 파란 옷이 좀 틀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란 옷의 여자는 파란 뜻을 전달해야 되고, 노란 옷의 남자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라.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너와 나의 어떤 차이, 너와 나의 다른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뭔가 토론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두 가지의 역할 갈등이에요. 어여쁜 여자와 지적인 여자, 엄마 같은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 두 가지 갈등인데, 이 여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품어주는 것과 어여쁨,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연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품어주거나 어여쁘게 하거나 그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사리 여성분들 예쁘게 하는 것이 이번 주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지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여쁘게 가꾸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 거를 다시 돌이켜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것과 새 것에 대한 어떤 재검토 이번 주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속는 듯한, 속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 자, 자, 천칭자리의 총운은 화합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남녀가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자, 이거는 금전운, 그리고 자, 직업운, 그리고 자, 연애운, 자, 그리고 이거는 좋은 카드가 되죠.
자, 그래서 총운이 이 카드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뭡니까? 총운이 이렇게 뜨는 거는 자, 남녀가 같이 화합해서 신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디를 같이 가게 되거나 화합하게 되거나 그를 믿고 가야 하거나 자, 그런 카드다. 그래서 같이 화합해서 저기까지 걸어가자. 자, 근데 약간은 남성이 여성분들한테 더욱더 믿음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발이 이렇게 돌아서져 있죠. 그러면 전 진정 니를 믿어도 되겠니? 라는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남녀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는 카드인데 거기에서 남성분이 조금 더 믿음을 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주고 서로 화합해서 가자. 자, 두 번째로는 금전운에서는 약간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 금전 지출, 투자, 그리고 돈 쓰고 그리고 지갑 관리 이런 거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깜짝 놀라는 상황을 의미한 이 삐에로가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지출, 지갑, 그리고 돈과 관계된 거에서 어쩌면은 누락되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이번에 그러니까 금전 지출 관리 이런 거 조금 철저히 하자. 그러면 자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가도 조금 따져보자. 그 지갑이 어디 있는가도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이 돌보듯이 막 돌보는 카드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으로 이해하라. 가족같이 생각하라.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연애 면에서는 자 요게 이 빨간 옷하고 이 파란 옷 입은 남자가 이 남자 둘이서 이 여자를 신랄하게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디스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입을 좀 이번 주에 조심하고 구설 남들한테 오르내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면서 어쨌든 주변의 사람을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는 보게 되면 이 꿈꾸는 처리가 여기 조금 위험하잖아요. 자 근데 건너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현실을 가지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더디되지만 이건 분명히 되는 카드예요. 쌍둥이 자리와 물병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성을 찾아보자. 내실을 기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찾아보자 라는 어떤 좋은 카드가 이번 주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운은 같이 간다. 자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주도록 노력하자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갈자리의 총운은 샤워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성령으로 샤워하는 거기 때문에 포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갈자리 총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어떤 심판이나 남에 대한 지적질이 좀 있을 수 있죠. 총운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 별빛 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은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거기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포춘의 운명을 설명한다. 그래서 좋다. 긍정이다. 총운은 좋다. 사업적이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거기에는 그거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은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다림을 상징한다. 근데 이거는 구름이 감싸한 뜻이 좋게 쌓아놔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나중에 나쁘지 않다. 좋은 방향성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좋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삐에로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이렇게 희롱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갈자리 구독자분들
회장님이 만약에 위에 분들이라면 밑에 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밑에 분들이라면 윗사람의 어떤 주체성을 잘, 그 권위를 잘 인정해서, 인정해 주어서 좋은 어떤 직업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초문으로 봤을 때는 윗분들은 권위가 실추되지 않게 조금 조심하자,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신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어떤 기질과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 기질을 살려도 그분은 충분히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답게 사랑받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상황으로 보면 조금 주변의 사람들의 심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말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직업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되면 자,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나 왕이 되면 어찌겠습니까? 뭐라 해도 조금 묵묵히 견디면 좋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에는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어떤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정갈자리 분들은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자, 사수자리의 총운으로 보면 자, 요게 재화벌 카드고 자,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직업운도 좋습니다. 신도들이 막 몰려오네요. 자, 좋은 거고 자, 사랑은 뭡니까? 독특한 업그레이드, 발상, 독특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자, 이미 나는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자, 거기서 열심히 적응해야 된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이 용사가 유니콘, 백마를, 요 유니콘을 발견하고는 서로 사실은 조금 깜짝 놀라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양자리고 이건 처녀자리의 순결함을 백마는 의미하고 되고, 이 양은 이 전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자, 서로 어떤 각계의 부분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내 역할에서, 또 백마는 백마 역할에서 뭔가 각계의 역할을 인정해주게 되면 좋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각자 다른 나는 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들의 특이성을 인정을 잘 해주게 되면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사수자리 분들 자, 궁극으로는 이 둘이 끌리는 사이가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각계의 어떤 소질, 개성 이런 거 자, 인정하자라는 카드가 뜯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에는 가족과 관련되면서 약간 대박이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뭔가 많이 물으러 와서 하는 어떤 것이 약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돈을 바치는 운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종교적인 것과 약간 관련이 있으니까 더욱더 직업적인 면에 좋은 성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약간 뭐 세상의 관념을 떠나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조금 산뜻하고 좀 신선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자 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조금 더 환경을 다르게 하면 사랑은 더 좋은 카드는 이미 나는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적응하고 이 춥지만 적응해야 하고 자 그리고 추운 데서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 있는 환경에서 자 환경에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다져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카드입니다. 이번 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의 총우는 기억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옛날의 기억, 내가 가진 생각들, 어릴 때 기억, 자, 그리고 음악적인 발상, 회상에 관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사업적인 모티브, 이런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 자,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것에 의해서 지금이 빛나게 되는 카드가 지금 카드, 요 카드니까, 새 거보다는 예전 거, 엄마와 관련된 거, 가족과 관련된 거, 예전의 기억과 관련된 것과 좋은 어떤 영감을 준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 자, 약간 기도 기운도 좀 있습니다. 자, 정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금전적인 면에서는 너무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이 전사가 칼을 뽑는데 약간 무모해 보이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어떤 카드가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금전적인 지출이 산하고 바위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가게 되거나 뭐 어디 사내를 가게 되거나 이래 되는데, 어쨌든 너무 무리하거나 무모한 지출 좀 삼가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완벽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것이 창조를 하기보다는 내가 내적인 영감에 좀 그 내실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새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기술적으로 그것보다는 나의 내적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훨씬 더 멋진 직업운을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남녀가 신 앞에서 손을 잡고 있잖아요. 자, 너희의 어떤 비밀로 간직하여라. 신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자, 그리고 내뱉지 마라. 신만 인정하는 비밀을 가져라. 아시겠죠? 그래서 남녀 사이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자, 그대들만 비밀을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카드는 이거와 똑같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염소자리의 원래 기운보다는 화평한, 그리고 상냥한, 그리고 생각이 많은, 자, 그런 모습으로 이번 주에 살아가면 염소자리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나로 이번 주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죠. 자,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 염소자리에 많이 집중돼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염소자리 분들은 이해해줘야 돼. 좀 베풀어줘야 돼. 자, 그게 염소자리 임무입니다. 이제 지금 2020년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의 총우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전은, 그 다음에 자, 직업은, 자, 연애운, 자, 그리고 자, 물병자리 이번 주에 괜찮습니다. 단,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감을 다하는 카드입니다. 내가 분명히 책임감을 다하게 되면 나중에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고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저 끝에 다다르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있을 거예요.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자, 그 책임을 다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녀와 관계된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고, 아름다움과 관계된 금전운을 상징하고,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도권이 없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제시해 주는 것에 의한 어떤 금전운이다. 이번 주가 금전운이, 자, 그러면은 조금 답답하지만 좀 안정적인 어떤 금전운이 이번 주에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막 판단하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세장 속에 있으면서 쓰고
지출하고 거기다 투자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관리하에서 하는 어떤 금전운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거,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게 하는 거, 자 그게 또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이번에 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직업적인 거 관련되면은 조금 멋지게 차려입고 조금 자신을 포장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자, 그래서 무병자리분들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꾸세요. 자, 그러면 이쁨 받는다, 이쁨. 여자가 이쁨 받는 카드죠. 그래서 이쁘게 해야 된다. 이번 주에는 이쁘게.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어쨌든 남성의 주도권이 있으면서 왕다움. 그리고 멋진 남자, 그리고 분명히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분명히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임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병자리 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자, 이번 주 노력하는 한 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완전히 꽃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자, 날아올라라. 그 다음에, 직업. 자, 그리고 연애. 아이고, 연애 가방 쌌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이번 주에는 관망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뭔가 꽃핀 것, 집단 행위들. 자, 그리고 술 먹는 것, 다 같이 하는 행동들. 자, 그게, 이번 주 어떤 카드로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필름 안 끊기게, 술 많이 안 먹게, 그리고 뭔가의 홀릭을 너무 다 같이 많이 하지 않게 조금 주의하자. 자, 그리고 집단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물고기 자리 분들, 홀릭 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 다 같이 가는 것, 자, 그거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뭡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생, 회생,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거나 그런 카드입니다. 조금 그리고 털어버릴 거는 계산을 해버리고 약간 털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털 건 털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좀 뭔가 될 것 같기 미뤄놨던데 될 것 같은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매달려 있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자가 되고, 자, 또 야간에 막 일하는 카드가 이 카드죠.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카드. 포기할 건 포기하자. 지금 태양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자라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가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따로 간다는 뜻은 뭡니까? 네 짐 싸고 내 짐 싸고 따로따로 간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다투지 않게 자, 주의하세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언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에는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몰입하지 말고 조금 내가 쉬는 거죠. 정신을 좀 쉬면서 한 템포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 조금 더 쉬어가자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쉬고 있죠. 왕이 누워서.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거기에 막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묵고기 자리분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월, 12월, 30일에서 1월 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방학이죠. 아이들도 방학이고, 또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시즌이 지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게 겨울에 또 묘미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곳도 한번 가보시고, 자, 사람 많은 곳도 한번 가보시고,
자, 그래서 그 좋은 연말과 좋은 연초 맞이하시고 자,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